롯데 스토리 예선입니다. 제가 요즘에는 참그 언짢은 일이 참 많았어요.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어떤 유튜브 한 분께서 저에게 좀안 좋은 그러한 영상도 남겼고, 또한 1년 동안 액비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했었던 거를 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도 나왔고, 뭐 이래저래 속상한 일이 많았습니다. 사실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잘못한 거를 제가 좀 숨기고 싶어요.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숨겨야 되는데, 또 여러분들이 저 같은 실수를 할까봐,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보내드립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보내드릴 거는요, 제가 앞전에 왜 액비를 만들다가 그 잘못 만들어서 내가 제 나무를 테스트로 몇 번을 주워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했었는데, 테스트한 결과 나무들이 나왔어요. 그리고 그 잘못된 거, 말하자면 그 거름을 여러분들이 액비를 너무 진하게 주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또이그 모든 나무가 거름해가 잘 있는 나무가 있고요, 또 거름해를 잘 입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이 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생명력이 강해서 좀 거름해를 잘 입지 않습니다. 그런데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리지만, 자, 이 찔레, 이게 찔레 대품이거든요. 자, 이 이파리를 한번 보십시오. 제가 이제 약뭐한 2주 전부터 이상하게 이 끝에 부분이, 자, 잎의 끝에 부분이 이게 말라 들어가더라고요. 분명히 내가 물도 잘 주고, 물도 하루 두 번씩 꼭 주고 저녁에도 엽수해주고 그랬었는데, 나도 지금 굉장히 궁금하다 생각을 하고서, 제가 그 액비 검사 결과가 나오고서야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. 이게 약해를 입으게 되면은 나무 이파리 끝에 부분이요, 나무 물을 주지 않은 것처럼 해서 이게 타들어갑니다, 이게. 자, 잘 보십시오.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왜 여러분의 나무를 거름을 너무 과하게 줬을 때, 그럴 때는 가에 부분 잎이 이렇게 타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 실수하지 마시고. 그런데 이제 이런 이런 소사나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약해를 그렇게 그닥 심하게 입진 않아요. 그런데도, 자, 이파리 여기 부분이, 자, 여러분 확대를 주면은요, 자, 이 부분 끝에 부분이 살짝 탔습니다. 이렇게 더 건강해야 하는데, 근데 이런 것들이 곧이 거름이 너무 독해서 뿌리에 가스가 생겨서 이게 이 타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. 제가 그리고 이제 다른 나무들을 설명을 잘 해드리기 위해서 제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거름해가 잘 입는 나무들이 있더라고요. 특히나 제가 상당히 아끼는 게그 감나무였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감나무류가 겨울에 왜그 추위에도 약하고 동해를 잘 입거든요. 그래서 이 나무들이 이게 동해를 입어서 나는 이렇게 저기 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굉장히 건강했었습니다. 그런데 약 한뭐 보름 전부터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파리가 이게 다 떨어졌잖아요. 자, 좀 확대를 자세히 해보면은 이렇게 잎이, 얘도 아까 그 나무같이 이게 타들어간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. 이렇게 뿌리에, 이런 증상은 뭐냐, 뿌리에 가스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거름을 세게 주어서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이그 애기감나무, 일명 노화시잖아요. 얘도 이렇게 그 끝에가 나무 잎이 다 타들어갔습니다. 참 제가 거름도 실패했고, 또 나무도 이렇게 다들 세력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기분이 언짢지만,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살려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그 뿌리를 좀 약간 좀 제가 이 화분에 미네랄을 좀 주어서 나무를 건강하게 이제 다시 되돌려야 하는 그러한 과제가 남은 것 같아요. 이제 이 나무에 제가 이 바이오딘 401이라고, 이게 미국 제품이거든요. 이게 뭐냐면은 그 미생물 덩어리거든요. 그래서 얘를 뭐 1000대 1 정도로 희석을 해서 이 나무에 그 충분히 주게 되면은, 여기 제가 이제 그 거름 주었던 그러한 잔재들을 다 씻어 내리라고 합니다. 이미 물론 뭐이 액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속성이 길지 않기 때문에, 즉흥성이기 때문에 빨리 흡수하고 빨리 배출을 하지만, 혹시라도 이 뿌리의 잔재들이 그러한 그 많이 남아 있을까
생각이 되어서 일단은 그 예, 미생물 그 바이오딘 401이라는 거를 1000대1로 이석을 해서 약 한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, 열흘이면 열흘 충분히 간주를 해주면은요, 이 나무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끌어봐. 바이오딘 401을 여러분들이 주실 때는요, 먼저 나무에 물을 흠뻑 좀 주어요. 주어서 이 뿌리들이 나무를 수분을 충분히 먹은 후에 물이 빠지고 난 후에 이 바이오딘 401 주셔야지 이 그 뿌리가 너무 바짝 말랐을 때 갑자기 이거를 주게 되면은 뿌리에 또 큰 타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꼭 미리 물을 준 후에 약간의 그 나무가 좀 뿌리가 수분이 있을 때 주는 거를 굉장히 권장을 하고 또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 같은 실수 안 하시려면요 이 액비를 주실 때 너무 진하게 주지 마시고 연하게 자주 주는 거를 권장합니다. 물론 뭐 과학적인 데이터에서 몇 대 몇 이석률을 하라는 거를 꼭 그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시중에 그 일반인들이 만든 액비들은 자기네들 통밥으로 뭐 몇 대 몇으로 저더라 몇 대 몇으로 저는 그거를 믿지를 못하겠습니다. 이제는 그 뭐야 비료 공장 그런 사람들한테 연구원들한테 맡겨서 내 그 액비가 농도가 얼마나 진하고 또 그 pH가 얼마나 올랐고 또 염분이 얼마나 있고 그런 데이터를 추측을 해서 약 한 뭐 50배를 줄지 100배를 줄지 그렇게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 액비 주는 걸 권장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파리들이 이제 시들시들 하잖아요. 그러면은 뭘로 또 복구를 하느냐. 얘가 굉장히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니까, 이거는 또 이제 그 핀란드산, 이제 옵티실이라는 그 말하자면은 나무들이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주는 영양제입니다. 이게. 그러니까 뭐 분갈이를 했다든지 뭐 이보리기를 했다든지, 또 그 동해를 입었다든지, 너무 햇볕에 너무 오래 해서 입이 타들어간다든지 할 때 사람으로 말하자면은 그 닌게루 병원에 가면 알부민이나 닌게루 같은 그러한 그 약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런 약도 이제 1000대 1 정도로 희석을 해서 이 나무에서 나무를 엽수를 해 주어서 제가 이 나무를 이제 건강하게 살려서 살린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이 그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제품들 구입은요, 이거 지금 그 제가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 보통 시중에 살려면 이게 비싸거든 구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비싼 건데 약 한 제가 한 15,000원 정도 이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릴 거예요. 뭐 시중에 제가 뭐 판매할 그런 양도 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대영상을 이제 알림 설정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이 약품이 준비가 되는 대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미국 제품이고요. 그 분갈이 하고 난 후에 주는 약품이고 이 약품은 그 활력제, 그러니까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건강하지 않다든가 어디 아플 때 우리 사람도 아프면 응급실을 가잖아요. 그럴 때 주는 것이니까 제가 이게 제품이 확보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꼭 알림 설정을 해두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사실 올리기도 참 애매했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할까봐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예선이었습니다.